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는 진대표입니다. 요번 주도 내내 이렇게 비 내리더라고요. 뉴스 오늘 아마 보시면은 난립니다. 예. 또 수원차 뭐 침수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도이치 오토월드는 다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힘차게 한번 달려볼 건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사실 또 대박입니다. 뭐가 대박이냐면 말도 안 되는 금액.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의 Q5를 90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 뭐 대파차겠지. 키로수 20만 넘겠지. 아닙니다. 20만 넘지 않았고요. 사고도 단순 교환 핸드 하나뿐이 없는 그런 차종입니다. 1인 신조로 관리를 해오다가 이번에 처음 중고차 나와봤거든요. 900만 원대 아우디의 Q5 한번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옆에 보이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예요. 이 준대형 SUV 아우디의 Q5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사실 정말 파격적인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금액대가 무려 900만 원이라는 약간 말도 안 되는 금액대로 구입이 가능한 아우디의 Q5. 관리 상태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고요. 지금 처음으로 나온 중고차입니다. 1인 소유를 관리해온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금액대면요, 투싼 스포티지 굉장히 오래된, 정말 오래된 모델과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요 차량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0년 5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5만 9천 킬로로요.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좋죠. 자, 오일리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로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무사고 좌측 휀다 한 곳만 교환된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의 Q5 2.0 TDI 콰트로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입니다. 풀타임 4륜 구동의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900만 원대예요. 참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한 아우디의 Q5 지금부터 외관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일단 금액이 대박입니다.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 Q5가 구입이 가능한데, 프로필 딱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참 좋죠. 근데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분이서 관리해 오셨어요. 사실 이 정도 연식되면 두세 번 정도 이 소유자가 변경이 돼야 사실 정상인데, 10년 동안 한 분이 관리해 왔다라는 거는 사실 약간 차량의 내용만 놓고 봐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 아우디 Q5를 1인 소유를 하셨는데 관리를 못했다? 그럼 이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가 잘 되어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인 소유인 느낌이 완전 잘 풍겨요. 그래서 관리 상태가 일단 너무 좋다. 자, 첫 번째로 이 차량이 그냥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 아우디도요, 굉장히 엔진의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의 Q5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만, 30만 소모품만 잘 교환을 해준다면요, 충분히 내구성 굉장히 좋은 차량이잖아요. 독일에서 인정받은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또 키로수도 약 15만 키로대 준비를 했으니까 사실 크게 부담 없는 20만, 30만도 아닌 15만 킬로대에 놀고 있는 차종이지 않습니까? 자, 게다가 기본 풀타임 4륜 구동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외관의 느낌도 사실 이게 900만 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외관 컬러가요, 사실 은색인데요. 은색이기 때문에 외관의 지금 외관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정말 완벽합니다. 아마 검정색이나 화이트였으면 이 정도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도 싸면서 관리 잘된 중고차를 누구나,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 또 중고차의 묘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헤드라이트만 보여주셔도요, 다른 차종들은 이 연식 때 헤드라이트 백화가 없는 게 이상합니다, 사실. 근데 어떻습니까?
헤드라이트가 너무 깔끔하죠. 예, 요런 것만 놓고 봐도. 자, 기본 LED 다 들어가죠. 그릴에 이렇게 안쪽을 놓고 봐도 뭐 하나 생활기스트 정도 같은 게 없어요. 양쪽 다 헤드라이트 상태는 너무 완벽할 정도로 깔끔해서 약간 의심이 듭니다. 이분이 진짜 병적 관리를 하셨는지. 예, 정말 관리 상태 좋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30-40% 정도 잔량 남아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19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자, 요즘 사실 SUV는 다들 좋아하시는 건 알고 독삼사에서 이 Q5는 사실 준대형 SUV에 속하잖아요. 근데 금액이 요 정도 금액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매물 뭐 X5나 뭐 ML 같은 차량 사실 금액대가 만만치 않죠. X5도 이 요 정도 연식대 요 정도 키로 쓰면 다 1,000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ML은 뭐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중고차 구매 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뭐 여러 방면으로 많죠. 뭐 내가 신차 기다린다, 전기차 기다린다, 아니면 그냥 나 그냥 SUV면 괜찮아 이제 이렇게 관리상 잘 된 거 기다릴 테니까 연락 좀 이러신 분들 많은데 그러신 분들 이 차량 탁 구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도 이제 이렇게 블랙 인테리어로 실내 상태도 너무 좋아요. 네. 자, 또 아우디의 Q5가 뒷좌석 공간이 또 잘 빠졌다는 겁니다. 예, 지금 뒷좌석 공간 상태도요,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 공간도 아주 잘 빠졌죠. 자, 뒤쪽 타이어도 약 한 30% 정도 잔량 남아있고 타이어는 이제 미쉐린 타이어 적용을 해놨습니다. 아우디의 Q5 20TDI 콰트로 2000cc 디젤 엔진 탑재한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900만원대 전동 트렁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하비나 베라크루즈 900만원이면요 어떻습니까? 거의 20만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거 이렇게 부품까지 버리시지 않고 트렁크에 이제 준비해 주셨고요. 뒤쪽에는 스페어 타이어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10년씩이나 지났는데 신차 비닐 안 뗀 거. 자, 오늘 준비한 아우디의 Q5 949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950만원 하면 좀 섭섭해 하실까봐 만원 뺐습니다. 949만원 어떻습니까? 금액 굉장히 좋죠. 1,000만원도 안 하는 금액대로 아우디의 이렇게 관리 잘 된 녀석 오랜만에 준비해 봅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실내 상태 굉장히 또 깔끔합니다. 이럴 때 가격도 잘 나올 때 또 이벤트 중이니까 수수료도 10만원만 받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도어 락 장착 포함하고 있고 아래쪽에 윈도우 버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포함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지원하죠. 자, 아우디에 이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핸들 뭐 이렇게 까짐이나 이런 데도 전혀 없고요. 아주 깔끔하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패드 시프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의 선루프 지원을 하는 모델입니다. 문제없이 작동 잘 되고요. 시트 상태도 보여주셔도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요 디스플레이 자체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방 카메라 다 지원한 모델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 그리고 주행 타입의 컴포트 다이나믹 인디비주얼로 오토로 두고 주행을 하셔도 되고요. ESP 그 다음에 내리막 경사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식일 거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오늘 준비한 이 아우디는요 파격적인 금액이에요. 95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아우디의 Q5가 구매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우디 Q5와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949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노란색 어린이 차 1,000만 원 중반대로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비싸요. 중고차 매장에 오시면 이런 차도 팔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네 바퀴에 엔진 미션 달린 거는 다 팝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게 이 가격대로 나올 수 있나 하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현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촬영 중입니다. 저희 도이치 오토월드는 차량의 실내에 곰팡이가 필까봐 항온항습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 단지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내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침수라든지 차량의 특이상 문제가 있을 요 소요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1,000만 원대로 접근할 수 있는 벤츠 중에서 가장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약한 시세 대비 2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빨리 여기 상단 위에 번호로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세그먼트급의 최강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수입차 판매 부분에서 항상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벤츠 E클래스 상세 프로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 등록일은 2014년 02월식입니다. 지금 현재 키로수는 13만 킬로미터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고 유무는 양쪽에 휀다 단순 교환 두 판이 들어가 있고 누유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벤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1,000만 원 중반대로 준비했고요. 차량의 상세 트림은 벤츠 E클래스 E220 CDI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을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니까요. 지금 차량 외관 보시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벤츠의 E클래스 전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000만 원 중반대의 차량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 순백의 벤츠 차량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 E클래스 차량은 라이트의 백화 현상도 없고요. 크롬 부분, 전면부 그릴에도 들뜸 현상 전혀 없고 이 양 휀다도 수리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단차 부분에서도 전혀 특이사항이 없고 하단부의 메쉬 타입의 앞범퍼마저도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급의 220, 그러니까 2.0 엔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연비가 정말 너무나도 좋고요. 또 이 부품의 수급이 상당히 원활해서 차량의 수리에도 너무나도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연비가 정말 최소 15 정도 나오기 때문에 비즈니스 세단이나 패밀리 세단으로 타기에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벤츠 마크가 주는 이 상대적인 만족감, 내가 BMW나 아우디보다도 좀 더 상대적인 만족감을 주시고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야, 너 벤츠 샀어? 이 말 들을 수 있는 차량 1,000만 원 중반대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삼각별도 정말 그런 만족감을 주기에는 충분한 크기와 충분한 명성을 가진 그런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이 바로 제가 측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측면 보러 왔습니다. 해당 차량의 측면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왜 이 차량이 판매량이 1위였는지 바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너무나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너무나도 둥글둥글하지 않고 적당히 각져 있는 모습이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벤츠의 휠, 신형으로 나올수록 점점 더 못생겨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휠은 상당히 멋있고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다크그레이 톤을 하고 있는 이 휠이 커팅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기계적인 아름다움이 가미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량의 1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1열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 가죽의 관리 상태가 하나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약 한 5만에서 7만 정도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전차주분께서 병적으로 관리를 하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사용감이 정말 없는 차량이고요. 사용감이 심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중고차의 가장 큰 체크리스트일 수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E클래스의 2열 공간은 그냥 사용감이 제로.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차주분이 얼마나 애정을 쏟고 또 혼자서만 운전을 하셨었는지 차량의 전반적인 사용감이 상당히 없는 차량으로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후면으로서 바로 후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이 벤츠의 E클래스 차량을 타시면 야, 이 가격이면 그래도 그랜저나 K7이나 타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차량은 전륜 기반의 차량이고요. 이렇게 후륜 기반의 차량을 타시면 정말 밀어주는 힘이나 고속에서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정말 완전히 비교 불가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G80이 이 가격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이 벤츠 차량 일단 이 2260 CDI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후면부에 리어 램프는 나비 모양의 날개를 형상화한 그런 리어 램프고요. 야간에 상당히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륜 기반의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2열 트렁크 공간을 상당히 잘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 얼마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땐 한 2,100에서 2,200 정도면은 요 벤츠남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해당 차량의 가격은 1,59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저희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주시고 저희한테 또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그런 차량을 보내주셨을 때 이 차량이 정말 좋으면 좋다라고 해서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이런 차량을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비슷한 거를 홈페이지에서 찾으셨는데 간혹 가다가 누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누유가 없는 벤츠 E클래스 1,000만 원대로 사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고민하지 말고 이 차량 사시면 됩니다. 바로 실내 함께 보시죠.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벤츠의 E클래스가 이렇게 사용감이 없기가 힘든데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약 한 달 전에 올렸던 벤츠의 E300 차량이 생각이 날 정도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도어 쪽을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버튼 그 하단부에 사이드 미러 제어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전반적인 첫인상은 상당히 깔끔하다. 어떻게 이게 1,000만 원대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부조 없이 정말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단 위에 선루프,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 하단부에는 후방 카메라까지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상당히 밝게 잘 보이는 모습 그리고 전면부에는 이 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후면으로 주차하실 때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의 상징이죠. 이렇게 시계가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는 양쪽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에서 전혀 담배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타시기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이 벤츠의 칼럼식 기어 미션 변속에 충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차량은 그런 변속의 충격도 상당히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차량은 정말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하기 때문에 핸들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분기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1,000만 원 중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벤츠 그것도 C클래스냐 A클래스냐 둘 다 아닙니다. E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벤츠는 빨리 문의 주셔야 돼요. 제가 문의 드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벤츠의 E클래스 차량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단의 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하단부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선타 진대표입니다. 자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뭘 아실 거냐. 자 일본 차들 내구성 좋은 거 아실 거고
사실 일본 차들이 아쉬운 점들이 디자인이 좀 밋밋하고 옵션이 살짝 좀 빠지죠. 일본 차들인데 사실 이 내구성 하나만큼 다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건 뭐 이미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차종은 일본 차량 중에서 굉장히 풍부한 옵션을 갖고 있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브랜드의 이 닛산의 플래그십을 좀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차가 금액이 미쳤습니다. 5만 키로대인데 1000만 원 중반대. 사실 이 금액대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0만 키로대가 이 가격대였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 5만 키로대니까요.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 금액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닛산의 플래그십 맥시마 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굉장히 특별한 차종입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5만 키로 유지 중에 있는 차인데 1000만 원 중반대다. 아, 정말 금액이 파격적인 금액대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본 차량들은 사실 장점들이 있죠. 뭐 내구성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엔진 자체가 자연흡기 엔진이 좀 들어가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밟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나온 차량들은 대부분 다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고배기량에 정말 이 엔진의 이 출력을 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차량 중에 사실 몇 개 안 남았는데 이 맥시마도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7년 2월 달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5만 4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무사고고요. 왼쪽에 좌측 휀다 한 곳 교환된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드립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닛산 맥시마 3.5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금액이 대박입니다. 자, 1000만 원 중반대입니다. 5만 키로입니다. 금액 굉장히 파격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 닛산의 맥시마, 닛산의 알티마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면부 디자인만 놓고 보면 사실 약간 일본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을 좀 잘 뽑았습니다. 물론 이 일본의 렉서스는 이 디자인을 굉장히 호평받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지만 그 다음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닉산의 이 맥시마 차량이 디자인이 참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 이 옵션 굉장히 좋고요. 승차감 굉장히 좋고요. 금액이 정말 좋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 금액대가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 컬러는 이제 그레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인기 좋은 색상이죠. 자, 헤드라이트 부분 보여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헤드라이트 부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 이제 LED 다 포함되어 있고 앞쪽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60도가 지원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측면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차가 굉장히 좀 길어요. 길고 옆쪽 옆태도 좀 괜찮고요. 앞태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옆태의 휠도 이렇게 이 알로이 휠로 이제 스타일을 좀 살려줬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또 선루프도 들어가고요. 와, 앞쪽 타이어 거의 신품 정도네요. 70-80% 이상 잘려나와 있고 이게 색상이 다크 그레이인데 이 필러 쪽에는 검정색이 들어가면서 이 블랙 앤 그레이로 이제 투톤 느낌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들은 약간 투톤을 좀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단에 이렇게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크롬으로 이렇게 도어 쪽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일본 차량들이 헤드라이트가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인대요. 그러니까 눈길 빗길 막 좀 이렇게 시골길 다니실 때 우리나라 차들 약간 막 안 보인다 이제 뭐 HID도 잘 안 보인다고 한 건데 일본 차량도 좀 장점이 또 헤드라이트가 쫙 시원하게 좀 잘 나온다고 하고요.
이 내구성은 사실 뭐 말할 뭐해. 예. 사실 예. 요거는 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 다들 아시고. 자, 이렇게 뒤쪽에 시트도 딱 보여주시면요. 디자인 다르죠. 예.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오, 뒤쪽 타이어도 좋네요. 양쪽 다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휠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 맥시마 플래티넘. 뭐 사실 3500cc에서 나오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승차감을 또한 느끼실 수가 있고. 더욱 대박인 거는 이 차량의 또 주행거리이지 않겠습니까? 약 5만 킬로대예요. 5만 킬로대에 금액이 1000만 원 중반대라고 하면 요거는 진짜 박수 한번 쳐줘야 될 만한 금액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맥시마 플래티넘 들어갈 거고. 자, 트렁크 공간 자체는 아주 잘 빠졌습니다. 공간은 워낙 예, 잘 빠진 모델이기 때문에 공간 아주 확보 많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까지 들어가면서 약간 스포티함을 좀 더 강조를 했죠. 자, 오늘 준비한 맥시마 17년에 5만 키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590만 원에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금액 어떻습니까? 금액 너무 마음에 들죠? 이렇게 금액이 좋은 차량들은 오래 기다려줄까요?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다들 아시죠? 이렇게 금액 좋은 차량들은 사실 많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또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 채널에서 또 저와 또 김 팀장이 항상 매일매일 좋은 차량 또 올려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자, 실내에 이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 차량은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간거리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모델이라고 또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마감재나 이런 게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반 닛산의 승용차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도어 쪽 이렇게 우드 감성 보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아래쪽에 이렇게 윈도우 버튼 포함이 되어 있고, 시트는 기본 전동이죠. 기본 전동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핸들 왼쪽에는 유차 이렇게 열선 핸들, VDC, 트렁크 버튼, 그리고 뒤쪽에 커튼입니다. 여기 커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핸들도 이제 전동식으로 다 만나보실 수 있고, 핸들 약간 D컷 느낌입니다. 핸들 D컷이고,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 왼쪽에 이렇게 볼륨하고 버튼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으로 썬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를 보여주셔도 여기 일반 시트랑 좀 달라요. 이렇게 엉덩이 쪽에 이렇게 딱 디자인 보여주시면 확실히 좀 더 고급 차량을 좀 느끼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센터 페이셔 쪽 보여주시면 후방 카메라. 자, 360도 지원합니다. 360도 지원하는 모델이고요. 자, 양쪽으로 이렇게 오토 에어컨 다 들어갈 거고, 엔진 스타트 버튼서부터 아래쪽 들어오면 양쪽 열선 통풍. 예, 또 이렇게 일본차 통풍 시트 많이 안 들어가는데 양쪽 열선 통풍 다 들어가고요. 주행 타입 노멀 스포츠 다 들어갈 거고, 차키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금액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요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닛산의 맥시마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1590만원입니다. 1590만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